군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군 의료인들의 학술회의 제48차 군진의학학술대회가 진행됐습니다. 올해는 도전과 기회, 군 의료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. 김인하 대위의 보도입니다. 국군 의무사령부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48차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 외상학술대회를 했습니다. 군진의학학술대회는 군 의료 수준을 한 차원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계 저명 인사와 국내외 의무장교들이 참여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는 도전과 기회, 군 의료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. 군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우리는 열정적인 도전으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. 환자제일질환은 명확한 목표를 통해 군진의학 발전에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군 의무 분야 발전을 추구해 온점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가이시고. 이틀 동안 열린 학술대회에선 7개 분과 31명의 발표자들이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둔 연구과제 발표를 했으며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. 올해는 군진 외상과 감염병, 정신건강의학 등을 중점으로 다뤘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과 네트워크 원격 진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융합 발전 등이 논의됐습니다. 군 의료의 발전을 위해 한해 동안 노력하고 준비한 연구들을 전후방 각지의 군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과 각국의 군 의료인들이 모여 함께 공유하는 학술의 장입니다. 군 의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대한군진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지부로서 군 의료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다양한 연구 논문 발표와 공유로 군 의무 분야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.